뿅입니다. 뿅. 아, 오늘은 여러분들 귀한 영상을 제가 하나 보내드릴게요. 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최고의 농장입니다. 신비디움 농가가 총 이제 대여섯 농가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 그죠? 그 수출하고 좋았을 때는 10년, 20년 전이고, 아, 물건이 아 정말 좋네요. 이렇게. 여기 주인 또 이 형님은 또 형수님하고 어디 또 행사가 있어서 또 거기 가셨대요. 엄청나게 일만 하시는 분이에요. 진짜로 내가 흉을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어.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셔서 진짜 물건이 저도 소문으로 올해는 물건이 좋았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 여기가 온실이 가득 찼습니다. 예, 가득 찼습니다. 아, 정말, 예. 여기가 다 대관령. 지금은 제가 여름에 꽃이 오면은 신비디움은 블라인드 현상. 고온이 이 야간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블라인드 현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 얘는 이제 백색. 백색 하면 우린 참 초창기 때 그레이 스케일리가 어쩌고, 융플라우가 어쩌고, 그거에 그, 아류들입니다. 아류들. 아류들. 아, 이게 지금 다 이게 판매할 물건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많은 물건이 이 중국으로 가면은 컨테이너가 한 10개 이상. 20개, 20컨테이너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아, 20컨테이너는 넘겠네요. 한 컨테이너에 에 아, 저 위에 뚜껑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환기가 중요해서, 아, 저기에 제가 클로즈업 해볼까요? 줌을 해보면은, 아, 저렇게 강제로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내는 강제 휀이 있습니다. 강제 휀이 있습니다. 아, 얘가 아마 저도 신비 품종을 모르는데, 얘가 아마 해피 차펠인가? 아, 요즘, 조생종. 이거 노란색들은 또 예쁩니다. 아, 얘 이름을 모르겠네요. 아, 이게 주인이 계셔야 여쭙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 어찌됐든, 추위가 오면은, 자, 이렇게, 아, 이렇게 부푸는 애들은 정말 탐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나름 신비가 그래도 조금 소비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신비가, 아, 이렇게, 가정에서 침이온이 하기는 조금 체격이 너무 크고, 그죠? 아, 그래서 이제 수송성이 문제가 돼서 이제 저희가 선호도가 아, 좀 떨어졌는데, 떨어져도, 아, 이렇게 좋은 물건들은 전부 막 3대, 4대, 예? 5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는 노란 물결이네요. 노란 물결. 자, 이 정도면 이제 한참, 양재동 하예공판장 그죠? 또 음성 한국화의 예, 과천 한국화의 예, 경매장.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지주 작업을 이렇게 예, 이렇게 지주가 긴 거는 또 눈에 찔리니까 이렇게 그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꺾어진 거를 놔두면 나중에 세우면 안 세워집니다. 그리고 참고로 자 이렇게 봉이 파란 봉이 있는 거는 꽃대가 3대다. 그 다음에 노란 거는 4대다. 그 다음에 백색은 꽃대가 2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빨강은 꽃대가 1대다. 그러면 4가지 색깔이 있으니까 4의 배수. 얘는 1대다가 아니라 5대다. 그죠? 6대면 또 2대인 백색이고 그 다음에 7대면 이런 초록색이고 8대면 꽃대가 8대이든지 4대이든지 그러면은 이렇게 노랑색이 있으면 그렇게 예, 꽃대 대수를 여러분들이 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색깔별로 이렇게 예,
약속을 했습니다. 농가끼리. 야, 이거는 한 대라고 했는데 또 판매하는 과정에서 또 시비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약속을 했죠. 그래서 그 약속을 농가들하고 하는데 제가 안을 내 가지고 안을 내 가지고 색깔별로 우리 신호등이 노란 신호등이면은 주의하자. 빨간 거는 건너가지 말자. 녹색 신호등에만 건너가자. 이렇듯이 이 약속을 했죠. 자, 얘네들은 지금 한참 이제 륜이 이제 전개되는 과정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출하하려고 그러면 한 달 이상 있어야 이렇게 부풀어 올라옵니다. 이제 난이 그렇게 금방 피는 꽃이 절대 아닙니다. 자, 얘네들은 주황색 꽃들이 이 품종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안 핀 애들은 쟤네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얘는 좀 현재로서는 그린 녹색 계통의 색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얘는 지금 발부가 7샤분인데 발부가 저 오늘 넣었던 것 중에 꽃이 안 나온 것일 수도 있고 자리가 좁아서 우선 이렇게 붙여놓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하하는 물건은 작물관에 약 거의 한 25cm 정도 이렇게 공간이 있어야 그리고 이게 잎이 늘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또 밑받침을 다 돌리고 이런 일들이 참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자, 여기가 이 아래 농장도 개아주 온실입니다. 개아주 온실이라는 거는 이제 출하하는 온실. 저기하고 저쪽은 이제 기르는 온실. 자, 여기가 태안읍 여기가 평천리라고 하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임평교 수지가 있습니다. 바로 태안 의료원 옆에. 이게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이게 스프링쿨러. 여기는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스프링쿨러가. 야, 여기는 스프링쿨러가 두 줄밖에 안 갔는데도 여기가 위의 온실보다 더 큽니다. 자, 뒤에까지 보이는 약 1000평 정도는 되겠네요. 이 1000평이 이 꽃으로 가득 있습니다. 어머나, 누가 이 많은 꽃을, 그죠? 근데 대한민국 인구 5천만 명입니다. 여기 이거 전부 해야 이쪽이 문이라서 조금 비를 좀 맞아볼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컨트롤 박스를 해가지고 그나마 저쪽에 지금 이제 붉은색 계통들이 좀 있습니다. 가서 보겠습니다. 이거 스프링쿨러 이거 주인 있으면 꺼달라고 그럴 텐데. 얘네들은 또 품종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야, 얘네들. 야, 이게 웬 비가. 어머나,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 도저히 이건 물입니다, 물이. 이리 도망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엽창을 열고